이걸 오케이 할 수밖에 없던 감독의 심정은 어땠을까? 몰입 다 깨버리는 아이돌 발연기 탑10! 왜 그래! 먼저 동방신기 유노유노! 축구와 스포츠 에이전트를 소재로 한 드라마 맨땅의 헤딩에서 가진 것은 없지만 가슴만은 뜨거운 축구선수 차범근 역을 맡게 된 유노유노! 맨땅의 헤딩은 그의 첫 드라마 주연이자 숱한 발연기 명장면을 생성한 바로 그 작품인데, 특히 첫사랑이 결혼하자 결혼식에 찾아가 분노하는 모습 등은 지금까지도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음. 유노유노의 발연기, 이상한 구도, 병맛스러운 배경음악, 그리고 비명의 3단 고음이 어우러져 유명해진 장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며, 나 없이 못 산다며! 극중 박지성 광고에 시비 터는 장면은 과히 레전드급이라 할 수 있는데, 내가 웃음냐? 내가 웃음냐고! 작가의 문제도 있는 것 같... 다음은 B2B 이민혁! 데뷔 초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 환상과 탑에서 생애 첫 연기에 도전한 이민혁! 여자친구를 지키려다 죽은 환석이라는 인물이 환생한 중학생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누군가에게는 이불킥 영상, 누군가에게는 우울할 때 봐야 하는 영상, 누군가에게는 입덕 영상으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었으니 바로 리얼한 칼 맞는 연기 되겠다. 먼저 서사가 중요한데, 여주를 발견하자 과도하게 확장된 동공, 그 남자의 애절한 띠박질이 시작되고 마침내 건널목에서 재회를 앞둔 두 사람! 근데 그때 찔린 건가? 놀라운 건가? 아니 찔려서 놀랬나? 왜였지? 죽는 중인가? 등 다양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어딘가 심하게 어색하고 과장된 표정 연기! 이는 팬들에게도 두고두고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몇 년 후 웹드라마 악몽 선생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연기력으로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고! 다음, 유키스 출신 동호! 청소년 성범죄로 딸을 잃은 엄마가 법을 대신해 고등학생인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동크라이 마미! 유키스 동호가 문제의 남학생 중 한 명으로 출연하며 데뷔 후 첫 악역을 맡아 눈길을 끌었는데,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 만큼 그 자체로도 무게감 있고 숨막히는데, 동호의 발연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숨이 턱턱 막혔다는 평! 특히 영화 막바지의 유선이 칼로 동호를 위협하는 장면은 차마 눈 뜨고는 못 봐줄 지경인데, 애들이 시켜! 애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상대역인 유선은 몰입하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해 보임. 이 영화의 반전은 있다고 발연기에도 손익을 넘겼다는 건, 왜 아이돌을 캐스팅하는지 알 것 같기도. 다음엔 SF9 강찬이! 프로듀스 101 출신 유선호! 김혜수가 다 했다는 평이 나오는 드라마 슈룹! 왕자 역으로 출연한 아이돌 출신 강찬이와 유선호의 발연기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어디 한번 해봐. 대신 최선을 다해야 할 거다. 내 앞길 막으면 전부 죽여버릴 거니까. 상관 말고 못 본 척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어색한 대사 처리나 사극에 어울리지 않는 발성 등 다른 왕자들보다 풍부한 감정을 담아내야 함에도 교정 연기에서 이미 집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이 정도면 다 된 슈룹의 왕자들 끼운 게 아닌가? 다음, 에이핑크 출신 손나은! 손나은은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후속작 드라마 대행사에서 재벌 3세이자 VC 기획 SNS 본부장 강한나 역을 연기하며 연기 입지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발연기로 논란의 불씨를 지핀 손나은!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다소 과한 표정과 리액션! 특히 YG 쉴드도 뚫어버릴 돌고래 샤우팅! 그 민망함은 시청자의 무호. 드라마 대풍수로 첫 연기를 시작한 손나은은 올해로 연기 경력만 10년째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발연기로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그녀의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살펴보자.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니야. 대학만 가면 미친 듯이 놀겠다는 결심만 하루 고산 참고 지나왔거든. 어른들한테 애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런 거라고요. 부디 발연기 돌이라는 수식어를 깨고 인정받는 연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하지만 쉽지 않을 수도. 여기 연기 경력 12년 차에도 한결같은 이가 또 있었으니, 시스타 출신 다솜! MBC 금토 드라마 꼭두의 계절에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엄친딸 의사 최동원 역을 연기한 다솜! 난 헤어졌다고 잠수 타고 그러는 거 이해가 안 가더라. 다솜이 연기하는 태정원은 까칠하고 도도한 캐릭터이지만 시종일관 동그란 눈, 어색한 시선 처리, 부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긴장감을 유발하기는커녕 몰입을 방해했다는 평. 다음은 블랙핑크 지수! JTBC 드라마 설광아의 여주인공 은영로 역에 캐스팅된 지수! 설광아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수호와 영로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당시 연기 경력이 전무했던 지수를 깜짝 캐스팅한 이유를 묻자 담당 PD는 지수를 보자마자 저 사람이 영로다 했다고 할 만큼 자신의 안목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상대 남자 주인공으로 정해인이 낙점되며 보고만 있어도 훈훈한 두 사람의 케미를 기대한 사람들! 하지만 1화 방영 직후 사람들의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었는데, 가수 출신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부정한 한 발음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처참한 대사 전달력을 들어보자. 기숙사를 이지경으로 만든 것도 못하는데 우리 오빠를 죽여! 이는 악역으로 출연한 김혜원과의 신에서 더욱 여실히 비교되며 안타까울 정도인데, 내가 대학생 아닌 거
그 새끼한테 말했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실 드라마 설광하는 역사 왜곡 논란이 더 큰 문제가 되며 저조한 시청률로 쓸쓸히 종영함. 다음,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남태현은 SBS 심야 식당에 캐스팅되며 매사에 성실하고 긍정적인 소년 민우를 연기했는데, 이전에 웹드라마 영시의 그녀에서 첫 연기를 선보이며 나름 안정적인 연기로 호평을 받은 남태현은 팬들의 기대와 응원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하지만 드라마를 확인한 팬들과 시청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기본으로 장착된 어설픈 표정과 기어들어가는 염소 발성을 선보였기 때문. 어떻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웃음을 참는 건지 울음을 참는 건지, 당최 알 수 없는 감정 연기에 또 다른 의미로 미친 연기를 선보였다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만 같았는데, 그런 저한테 세상은 밧줄 하나도 던져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헤엄쳐오라고. 가뜩이나 연기 못하는 사람에게 감정씬을 롱테이크로 찍으니 한국의 조커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다고. 다음, 인피니트 성종. 인피니트 성종은 애니메이션 채널 투니버스에서 기획한 어린이 드라마 마기레슈에 출연한 바 있는데,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나름 비중 있는 역할이었던 탓에 성종은 해당 작품에서 연기력 논란이 불거진 것. 특히 안녕 꼬마 아가씨, 생각이 많을 때는 레몬 사탕이지 라는 대사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뜨겁게 달구며 화제가 됨. 안녕 꼬마 아가씨, 또 보네.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이후 SBS 웹드라마 감촉티 간호사의 정신과 의사 역을 맡아 첫 전극 연기의 도전 소식을 전한 성종. 레몬 사탕의 흑역사를 지울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아니 이건 나도 궁금하네. 당신들 싹 다 고소할 거라고. 그의 연기를 본 사람들은 AI보다 재밌다, 연기는 못하는데 묘하게 정이 간다, 그래도 레몬 사탕 때보다는 늘었다라는 반응. 몰입 브레이커. 여러분 마음속 레전드 발연기 아이돌은 누구?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